오전 9시를 조금 앞둔 시간,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모여듭니다.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 아침 조회 분위기도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1교시 철학 시간, 학생들이 직접 고른 책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합니다. 오늘 주제는 가부장제와 폭력. 힘 있는 주체와 힘이 없는 주체들에게 그 힘을, 폭력을 쓰므로써 무력을 행사해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눈빛은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철학 인문학이라는 그런 자체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업 자체도 너무 좋고 이 과정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미술 수업 시간엔 몸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 느낀 점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여성이 거기에 대해 좀 더 착해버리는. 한켠에는 20여일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능 시험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계획표대로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니다. 아무래도 제 상황에 제가 스스로 맞춰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측면이 더 높은 것 같아요. 함께 둘러앉아 점심을 먹고 이어지는 오후 수업은 야외 활동입니다. 오늘은 극단 신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신다고 하길래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극단 배우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곳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며 다양성을 존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곳의 존폐가 위협받는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